만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많은 환호 속에 드디어 제5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의 막이 올랐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모인 그곳, 화려한 별들의 축제, 그 영광의 자리에 섹션이 함께했습니다. 지금부터 함께하시죠. 누구 발이죠? 저입니다. 맞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이 모이는 바로 이곳, 백상예 섹션 TV의 별, 저 소란 별이 왔습니다. 아, 아깝네요. 이 뜨거운 현장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전화를 고정. 시상식의 꽃 레드카펫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. 첫 번째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? MC 커플 신동엽, 김아중 씨네요. 커플 이상으로 맞춰 입은 두 사람. 김아중 씨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요? 늘 미흡한데 생방송이라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요. 근데 번번이 맡겨주시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. 내년은 잘하겠지. 내년은 더 잘하겠지. 그래서 계속 지금 5년 동안 계속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. 다음 스타는 상 보실 때 기분은 어떠신지요? 상 부러웠습니다. 오늘 최우상 보실 때 생각 어떠세요? 영광이죠. 좋은 꿈 꾸셨어요? 특급 꿈 꾸신 것 같네요. 자, 이정재 씨도 참석하셨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거세진 함성 소리,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 씨가 등장해서인데요. 오늘 상 받으실 것 같으세요? 그리고 도착한 월드스타 이병헌 씨, 멋지네요. 환호성이 대단하죠. 아, 이런 게 바로 월드 매너. 이상 컨셉이 어떻게 되시나요? 과연 그의 대답은?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이어 한껏 머슬랜 스타들이 시상식 현장에 속속 도착하며 레드카펫을 장식했는데요. 아, 예쁘십니다. 아, 이뻐요. 이때 등장한 한 대의 차량,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전지현 씨입니다. 뜨거운 취저 여기 보이시죠?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.